예쁘네. 네 얼굴도 보고 하려고 그랬지. 이 나이 먹도록 남의 집 일 다녀야 되는 이놈의 팔자. 그래도 여기서 일하면 네 덕에 조금이라도 수월할 거고. 정말 내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는구나. 가능한 네 눈에 안 띄게. 너 퇴근하기 전에 갈게, 응? 내가 준 돈으로 가게 하면 도우미 안 다녀도 되잖아. 그 돈? 네 오래비가 홀라당 날려먹은 지 오래야. 뭐? 그 돈을 왜 오빠를 줘? 내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다음에야 네 오래비 손에 쥐어줬겠니? 그 피로 먹을 놈이 훔쳐갔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치나게 이래 생각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럼 얼마나 속였는데. 내가 괜찮아도 가족이 전화를 하려고 했어. 내일부터 나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여기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싫어. 올 거야. 내가 여기서 저 여자를 감시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너도 대비를 할 거 아니야. 집안일 하는 척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저 여자가 어디까지 기억이 났는지 뭘 기억하는지 너한테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 너 좋으라고 그런 거야. 애미 마음도 모르고